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새로운 색상의 젤카이노 14 제품 구입하게 되면서 요 제품 한번 까보고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식스 젤카이노 14 제품 인기를 끈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구입해서 리뷰를 해드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의 제품 나오면 아직도 난리가 나는데 요 색상 리뷰를 찾아보실 분들은 위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리뷰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색상을 구입했는지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업데어라는 호주 편집샵이고 아래쪽에 링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세일 나오거나 입고되면 매일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그런 세일 정보, 신상 정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깔끔하게 포장돼서 날라옵니다. 제품 까봤는데 요번에 구입한 제품 같은 경우는 젤카이노 14 크림 페퍼 색상으로 구입을 했고 이 아식스 젤카이노 14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 제품으로 출시돼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 사이즈 11.5, 남성 사이즈로 변환하면 대략 10 정도 280ml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포장돼서 왔는데 이런 색상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메쉬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그래서 당연하지만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제품이고 일단 아식스 제품 중에서 젤이 들어가는 제품은 솔 부분에 이렇게 진짜로 젤이 채워져 있는데 아식스 모델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젤카이노 14 제품 같은 경우는 뒤쪽 부분 위주로 젤이 채워져 있고 젤카이노 28이라든지 이런 제품은 앞쪽까지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보다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젤카이노 14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일단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메탈릭 실버 색상이 덮여져 있는 제품은 젤카이노 14 제품 들어오자마자 전부 다 품절되는 인기 색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는 젤이 없긴 하지만 마찬가지 눌러도 쑥쑥 들어가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까 다른 색상의 이런 제품도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굉장히 자주 신고 오래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빨지 않은 상태인데 색깔이 처음부터 크림 색상 약간 누리끼리한 색상이어서 오랜 기간 신어도 새로운 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 방금 보여드린 색상과는 다르게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로고 부분 색상이 강렬한 느낌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뭔가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발볼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한 사이즈 정도 업해서 구입하는데 요 제품도 마찬가지 한 사이즈 업해서 구입했고 정 사이즈로 갔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발볼 자체가 다른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넓게 나왔다는 거 발볼이 넓은 분들이라도 반 사이즈 정도만 업하시면 딱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 사이즈로 가시면 딱 맞는 제품 요 제품의 상세한 비디오 그리고 실착 영상까지 바로 이어서 보시면서 오늘은 젤카이노 14 페퍼 크림 색상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주시면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쇼핑하시고 저는 매일 찾아뵙는 해외 직구 쇼핑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